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 대표 엄태관입니다. 자, 202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보내주신 많은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그분들의 도움 덕택으로 200대 출고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모든 거 담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2021년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차량 뒤에 있는 차량인데요. 여기는 아트원 본점 전시장이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추라미 전시장 용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 의전용 한 대 그리고 황제 차박 6인승 모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출고가 된다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올해의 차량,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차량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은 당연히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살 수가 없는 컬러, 내장 컬러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수용을 한다고 늘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가솔린 차량에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가 가장 많이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이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다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 동일하게 순정 시트를 유지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딱한 재질 위에 리무진 시트 즉 30mm 이상의 쿠션과 버킷이 있는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많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컬러의 변화 네이비 컬러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까지도 많이 해주셨고 핸들 쪽은 리얼 디컷 카본 핸들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정 상태로 출고해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구입해주신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2021년도 최고의 인기 있었던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실내는 새들 브라운 그리고 엔진은 3.5 가솔린 엔진이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튜닝 가장 많은 튜닝을 한 것은 어떤 것이냐. 1순위 당연히 평탄화 및 요트 바닥 2열과 3열에 장착되는 실제 미국 누티크사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재로서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아주 유리합니다. 요트 바닥 평탄화 2021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튜닝 품목 더불어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문이 열려 있는데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도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찾은 튜닝 품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이드 스텝 외장 쪽은 거의 동일하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인 튜닝 내역을 봤을 때 1순위 궁금하시죠? 바로 1순위는 둘둘 그리고 후석에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6인승 즉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2인이 취침을 할 수 있는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둘둘 그리고 후석에 2명 6인승 황제 차박 모두가 2021년도에 가장 많이 한 튜닝으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출고되는 차량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이지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하나 있으면은 두 가지 목적 승차는 물론 주말에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는 모두 정말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사례입니다. 더불어 상부에 있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 하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특히 기능,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무시동 상태에서, 즉 내재된 20A 보조 배터리와 더불어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조용히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로프의 장점이라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2021년도 며칠 안 남았지만 2022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 사료되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드, 황제 차박 4인승 모드, 그리고 4인승 의전용 모드, 7인승 의전용 모드, 9인승 순정 시트 유지한 상태로도 출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다가오는 해에도 더욱더 많은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리폼, 튜닝 내역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투원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됐든 일반 차량이 됐든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거의 6개월 이상 소유가 되는데 아투원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 빠른 출고도 가능하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나오나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유튜브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 얻을 수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외장의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모두 다릅니다. 역시 재질,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GFRP, 러시아의 유명한 이솔랏 단열 처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완벽합니다. 더불어 디자인 역시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차별화를 둡니다. 자,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더욱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저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요. 모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톰식사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